남은 거는 내가 노동자들 밥 한 번 나눠줄게. 그래서 자 오늘 고맙습니다. 자 괜찮아요.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 많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아유, 깜짝했노. 예, 물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아유, 마음이 어리시구나, 아저씨. 피곤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자. 예. 아이고 참. 아이고. 세상은 그래, 세상은. 세상 옛날 말에 그랬거든. 부모 이런 것보다 배고프고 추운 사람이 제일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런가 막 눈물 나 죽거든. 아, 이제 다 왔어요. 여기가 부산. 오늘은 제가 스님을 찾으러 왔어요. 저 크리스찬인데 왜 스님을 만나러 왔는지 다들 놀라실 텐데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스님이 계세요.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저에게도 항상 전말도 해주신 그런 분이신데 또 기타로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방송에서 우연찮게 스님을 만나게 돼서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한답니다. 국화가요, 벌은 없지만 국화가 아주 신선하네. 살아있네. 부산에 오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영하 5도? 지금 이제 영상 1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인지 여기 국화 부산에는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계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 산골 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소리 단단하시네요. 예, 예,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분이 매니저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버살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밥을 뜨면은 밥 알이 국자에 안, 저 박자에 안 붙어서 좋습니다. 아, 밥을 풀 때 랩을 싸면 네. 밥 알이 안 붙는다는 거죠? 예. 네.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런 건요?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요. 아, 옛날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네. 밥을 이제 이렇게 푸다 보면은 얘가 밥 알이 막 붙잖아요. 네네. 이걸로 하면 밥 알이 안 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 모르고 나는 알아서 하고 그래. 이러면 밥 알이 안 붙어요. 그러면 아, 안 붙어요? 어, 스님 뭐 밥을 이렇게 많이 푸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니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이 추운 날에 밥을 좀 다 잘 드셔야 그래도 온기도 안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뭐 좋은 생각도 갖고 그렇게 다시 개척이 마음 정신도 찾고 그러겠지요. 절대 안 붙어요. 어, 저 진짜 하나도 안 붙네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생겨요. 내가 막 밥알이 붙고 그러면은 불편하더만 당 뜰 때가 불편하고 와 이거 보면 이거 받는 분들은 참 행복하시겠다. 그럼요. 저도 하나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이웃이 좋아지고 또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나씩 이거 한번 드리지 물 저기다 물 드린 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르겠다만. 아 매니저님이시라고요? 예. 역수를 일도 잘하시고 오늘도 협조를 엄청 합니다. 이따도 다 들고 댕길 거예요. 아 이거를요? 예. 어. 일이든가 아주 나서서 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최고의 일꾼이시네요. 어, 그래요, 최고죠. 예. 목사님 가방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이런 거? 예. 하나 더 줄게요. 내가 이렇게 묶어야 돼. 아니 이제 물 모자라는 데 없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수고 힘내세요. 예, 네, 잘 잡수시고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그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쪽으로.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직 따뜻해서 좋아요. 가시고 잘 드시고 힘도 내시고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요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드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추워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또 어디가 있더라? 저쪽에 계시는 거? 밥 드실 분들 더 계세요? 있어요. 몇 사람? 아니요, 많아. 많아요? 다이치가 못 잡고 있더니요. 일반 사람 아니고. 어. 안 다니세요. 저 앞에 가서 이 노숙자들 많아요. 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신 지 오래됐습니까? 50년 넘어요. 어허. 초당이 멤버요. 저 밑에 분수대 있을 때부터 있었어. 어허, 그래. 거기서 노숙자들이 술 먹고 어.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어허, 그래요? 내만 살아있었지. 내가 이 부모 찾으려고 경찰서도 가고 다 가봤어요. 예. 못 찾았지, 그걸. 예. 외롭다. 처음에는 네. 저기 내 집이에요, 저기. 여기가? 예. 네. 아, 여기서 춤을 출 수가 없었는데, 추워서.
저녁에는 자요. 야, 추우신데 여기 이거 좀, 지금 유한 날씨가 한번 있어봐. 기관에서 좀 더우면 안 줍니까? 처음에는 계속 와갖고 도와줬어요. 네, 예. 지금은 안 도와준다고. 가족 찾으려고 여기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야, 결국은 못 찾았지. 50년이라고요? 50년이 50년. 오와. 내 나이가 63이, 65이다고. 예. 저 밑에 저게 경찰들이 앉아있다고. 예. 저 구두방 아시죠? 예. 모르요. 모르지. 저 앞에 구두방 보인다요. 네. 거기도 한가 앉아있고. 아, 이제 뭐 선생님도 대합지도 가다. 아니냐요? 예, 예. 이거 볼 때. 이거는 법에 걸리지도 않아. 안 할 뿐더러. 예. 그럼 저 끝에 가보면 돼요. 끝에 가야 돼요? 흰 얘기도 있어요. 무거우면 내가 좀 더 들까? 아니에요. 됐어? 밥 드시면 하나 더 필요해요? 아니, 그 하나만 됐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 우리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그냥. 도시락 싸다가.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드니까. 따뜻하게 잘 수 있어. 지금 건방 내가 밥이 따뜻합니다. 힘도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도시락 하나 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맛있게 잘 듣고 따뜻합니다 지금. 하나 더 드려요. 아유, 맛있게 잘 듣고 힘도 내세요.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아이고, 식사하고 계시네. 우와, 괜찮아요? 그러면 맛있게 잡수고 빨리 잡수 하나 더 잡수세요. 그러면 예. 내가 이야기 힘내시고 힘내시고요. 세상은 따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여워한 생각만 가지시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예. 그래요. 예. 네. 어쨌든 또, 맛있게 잡수세요. 잡수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공격이 좀 하는 게 또 네. 이거. 핫팩이야. 핫팩은 뭐 핫팩 안 봐가지고 아 그런 게 또 필요하겠구나. 아마 이제 보면은 필요한 나중에도 필요하신 건 이제 이렇게 신발이 있어서 드라마 선생님 신고 남은 신발 그거 예예 예. 아 고마운 일이지요. 뭐 자기는 나눠면 더 줄 건데 전다 놓으시다. 할배들, 사람은 답답하다 해드립니다. 예. 근데 여자는 자주 있는데, 한 가지면 이 안에는 못 자요. 절대로. 제가 끝에는 자주 가 있다. 예. 아하, 그러네. 그래서 춥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막 쫓, 사람을 쫓아버려요. 왜 쫓아버려요? 물어봐요. 아유, 네. 예, 지금 없으시고. 집에서 이제 그 해가 왔어, 그 했으니. 또 힘도 내시고요. 예. 날씨는 좀 차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세상은 아직 따뜻한, 세상은 따뜻한 구석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내십시오. 예. 힘내세요. 예,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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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예. 예, 뭐, 대만 찾아. 집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필요하십니까? 집에서 필요하십니까? 도시락 하나 예, 드십시오. 따뜻라 지금 좋습니다. 예, 따뜻하게 먹으라고. 예, 도시락. 예. 날씨는 추워도 힘도 내시고 그러십시오. 예, 맛있게 드시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우리 여기 집에서 싸갖고 왔어요, 그냥. 날씨 추워서. 예. 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도착자, 도착진 멤버예요. 아하. 첫 나나. 예, 예. 그냥 가도 모르는 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따뜻한 도시락 하나 드릴게 드십시오. 네. 네, 여기 가정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도시락 싸다가 날씨 춥고 그래서 나왔는데. 도시락 한 개 더 드릴까? 고맙습니다. 하나 더 드려도 되는가? 더 드릴까?
뭐 날씨는 춥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마음의 용기도 좀 가지시고 힘내시고. 힘내시고 그러셔야지 뭐 어쩝니까? 고맙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한 구석이 더 많아요. 예, 네, 아무래도 보면 그렇대요. 예, 네,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사세요. 예, 네, 네. 그래. 예, 갑니다. 네. 다음에 이제 내가 나올 때는 기타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해서 내가 멋지게 마음이 이루도 좀 해드리고 할게요. 부르면 되겠네 그러면. 예. 예. 때까지. 예. 기타도 못 친 것 없이 다 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장소에 좀 모여주시면은 내가 위로 그 공연 그거 잠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추억의 용두산은 바바밤밤 한 발 올려 맹세하고 아, 두 발 디딜 약하다 이런 노래 천 가지 만 가지 다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때 나중에 와서 멋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따뜻한 데서 잡수시다. 저 용기 내시고 잘 계셔야 돼요. 작은 사람 맞습니다. 예, 네, 그래. 예. 네.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자요 어르신 요거 도시락 남은 거 다 드리고 여기 놓고 갈 그래, 테니까. 봉지에 담아줘. 네. 이래 어떻게 가가요? 아 그래요.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네, 그래. 아 그래. 요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눠 잡수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직 따뜻해서 좋네요. 예, 아직 네. 따뜻합니다. 예. 요 다음에 오거든. 예. 내가 이거 전해드리겠어.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남은 거는 내가 노동자들 밥하면 다 나눠줄게. 그래서.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힘내시고. 예. 또, 예, 또 다음 만날 기회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깜짝이야. 예, 웃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아유, 마음이 어렵구나, 아저씨. 세상은 그래 세상은 뭐 공평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내가 짠나면은 한 번씩 더 나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해. 세상 옛날 말에 그랬거든. 부모 이런 것보다 배고프고 추운 사람이 제일 크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나와보니 마음이 좀 아파요. 주는 쪽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왜 이런가 막 눈물나 죽겠네. 좋은 일은 없는데.